예, 이번 시간에는 2016년 1월 24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문제 1번은 연면적이 요몇 제곱미터이면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우연물 제조소 등에서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은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그 지정 수량이 100배 이상인 제조소 일반 취급소 옥내 저장소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자탐 설비 설치 대상 꼭 여러분 연면적 요 500제곱미터 이상하고 그다음에 지정 수량이 100배 이상 요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자탐 설비가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해야 되냐? 바로 500제곱미터죠. 그래서 요 2번, 3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2번으로 가죠. 자, 문제 2번은 요 메틸 알코올이죠. 그래서 메틸 알코올 8000리터를 갖다가 저장할 경우 소화 능력으로 삽을 포함한 마른 물의 몇 리터가 필요하냐? 이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우연물의 소요 단위 계산하는 거. 그래서 우연물의 소요 단위는 지정 수량의 요 10배를 우리가 1단위라고 한다는 거죠. 요 놈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정 수량의 10배를 소요 단위 1단위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정 수량의 배수를 여러분이 계산해야 되겠죠. 자, 저장 수량이 메탄올이 8000리터예요. 자, 메탄올은 알코올류에 들어가죠. 자, 이 사류 연물의 지정 수량은 특수인화물 1석유류, 알코올류, 그다음에 2석유류, 그다음에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특수인화물부터 5월 24일하고 10월 26일 동식물 유류는 만이죠. 그래서 특수인화물 50리터, 1석유류 200리터인데 수용성은 2배, 400리터죠. 그다음에 알코올류 이건 다 수용성이니까 400리터, 2석유류가 1000리터인데 수용성은 2000리터죠. 그다음에 이 3석유류는 지정 수량이 2000리터죠. 수용성은 4000리터. 4석유류는 다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6000리터, 동식물 유류는 만리터죠. 그래서 여기 알코올류는 지정 수량이 400리터예요. 그래서 나눠주면 소요 단위가 지정 수량이 20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소요 단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소요 단위는 지정 수량의 20배를 10으로 나눠주면 이게 소요 단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요 단위는 2단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 간이 소화용구. 능력 단위를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마른 모래, 그다음에 요 팽창 질석하고, 팽창 진주암이죠. 자, 마른 모래는 반드시 삽을 상비한 50리터 한 포가 1단위죠. 아, 0.5단위죠. 그다음에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은 삽을 상비한 160리터 한 포가 소요단위 1단위죠. 요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마른 물에 몇 리터가 필요한가 했으니까 소요단위가 지금 2단위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0.5단위가 필요할 경우, 마른 물에 50리터죠. 해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200리터가 바로 필요한 마른 모래의 그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00리터,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약간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쉽게 암산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 3번으로 가죠. 자, 이 3번 문제는 지정 수량의 몇 배 이상의 우연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요 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되냐, 요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우연물 제조소 등에서 요 경보 설비 설치 대상은요,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이죠. 자, 그럼 경보 설비는 뭐가 있어요? 즉,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인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있죠. 두 번째는 비상 경보설비가 있죠. 다음 세 번째는 확성장치가 있죠. 확성장치하고 그 다음에 비상 방송설비가 있죠. 요 세 가지가 바로 고 경보설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경보설비 설치 대상이니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이 되는 거죠. 다음은 4번으로 가죠. 자, 이 4번은 피크르산의 위험성하고 소화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이 피크르산은 우리가 그 영어로는 트리니트로페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피크르산은 요건 트리니트로페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TNP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그 구조죠. 구조식은요. 여기 벤젠고리에서 수소 하나를 OH기로 치환된 것을 우리가 페놀이라고 하죠. 즉, 페놀을 니트로화 시키면 여기에서 수소를 밀어내고 뭐가 들어간 거예요? 니트로기가 들어간 거죠. 여기도 수소를 밀어내고 니트로기가 들어간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소 밀어내고 니트로기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 트리 니트로페놀이라는 거, 요 놈의 그 화학식은 C가 그대로 여섯 개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수소는 요 두 가운데만 있는 거예요. H2. 그다음에 OH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NO2가 세 개 있는 거, 요게 바로 트리니트로 페놀이 되는 거죠. 피크르산. 자, 페놀은 C가 그대로 여섯 개고요. H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 거죠. 여기에 OH 있는 거, 요걸 우리가 페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크르산, 요건 그 오류연물의 니트로 화합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소화 방법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금속과 화합해서 예민한 금속염을 만들죠. 그다음에 운반 시 건조한 것보다는 물에 젖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맞는 얘기죠. 자, 알코올과 혼합된 것은 충격에 의해서 폭발 위험이 있죠. 4번에 가면 화재 시 질식 소화가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질식 소화는 효과가 없죠. 피크르산 보면은 산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질식 소화는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피크르산은 제5류연물의 니트로 화합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페놀에다가 황산을 작용시켜서 진한 질산으로 니트로화시켜서 제조하는 거죠. 다음 5번 가죠.
자, 5번은 요 단층에 설치하는 이 옥내 탱크 저장소에 요 탱크 전용실에다가 비수용성 제2석유류의 그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탱크 한 개를 갖다 설치할 경우 탱크의 최대 용량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옥내 저장 탱크의 그 용량은요.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예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죠. 단 제4석유류하고 동식물류 외의 사류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에는 최대 2만 리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는 지금 2석유류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4석유류하고 동식물류 외의 사류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에는 최대 2만 리터까지. 그래서 이 2번이 바로 맞는 고 답이 되는 거죠. 다 문제 6번 가죠.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6류 위험물. 자, 6류 위험물은 뭐예요? 이게 산화성 액체죠. 자, 6류 위험물은 다 무슨 성이에요? 불연성이죠. 그 다음에 다량의 산소를 갖다가 함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질식은 질식 효과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거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 물개통이니까 가능하죠. 여기 포소화 설비 대부분 물이 97% 아니면 96%죠. 아니, 97% 아니면 94%죠. 그래서 요 포소화 설비도 대부분 물이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있는 거죠. 4번에 요 물분무도 물이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있죠. 자, 요 3번에 요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 이건 질식 소화 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요 3번 질식은 예, 효과가 없는 거죠. 산소를 다량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식 효과는 적응성이 없는 거죠.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옥외 저장 탱크에다가 방화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 아닌 거. 게시판에 기재해야 할 내용. 자, 여러분이 위험물 제조소에 표지 및 게시판 이거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한 변의 길이가 여기 표지가 있으면 이 한 변의 길이는 0.6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0.3m 이상이죠. 자, 바탕은 여기다.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으로 해야 되죠. 자, 게시판에 설치 기준. 마찬가지로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 자, 게시판에는 유별, 품명, 저장 최대 수량 또는 취급 최대 수량,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의 배수,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의 성명이니까 머리 글자 따면은 유품 저지안이죠. 유별, 품명, 저장 최대 수량 또는 취급 최대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 그다음에 안전관리자의 성명이죠.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 표지하고 똑같죠. 자, 주의사항 게시판. 1류의 알칼리 금속과 산화물 금수, 저 3류의 금수성. 이건 물기 엄금. 물은 청색이기 때문에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 2류의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것은 화기 주의. 2류의 인화성 고체, 3류 자연발화성, 4류, 5류는 화기 엄금이죠. 그래서 화기는 적색이기 때문에 적색 바탕에 예, 백색 문자라는 거. 자, 여기서는 게시판이에요. 게시판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유품 저지안이라고 그랬죠. 유별 품명, 저장 최대 수량 또는 지정 최대 수량, 취급 최대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의 성명이죠. 그래서 아닌 것은요, 위험물의 성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표지하고 게시판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8번 가죠. 자, 주된 연소 형태가 증발 연소인 것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소의 형태는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표면 연소하는 물질이 있죠. 요거는 코크스, 그 다음에 숯, 그 다음에 요 목탄, 요 금속분,
네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요 증발염소는 고체가 바로 기체가 돼서 연소되는 예, 파라핀, 황, 나프탈렌, 왁스, 그다음에 액체류로는 사류연물이다. 증발 연소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 분해 연소하는 것은 석탄, 목재, 종이, 플라스틱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기연소는 다 오류연물이죠. 오류. 그다음에 확산연소는 다 기체예요. 기체. 자, 1번에 나트륨은 금속이죠. 그래서 이 금속은 표면 연소하는 거죠. 자, 코크스 마찬가지로 표면 연 아, 요거 표면 연소죠. 그다음에 양초 파라핀이죠. 양초하고 파라핀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증발 연소하죠.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니트로셀룰로스 요거는 오류 연물이기 때문에 분해 연소 분해가 아니고 자기 연소죠. 니트로셀룰로스 요건 오류 연물이기 때문에 자기 연소.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죠.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금속 화재에다가 마른 모래를 피복해서 소화하는 방법. 자, 이 마른 모래는 무슨 효과예요? 예, 질식 소화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금속 화재는 절대 물로 소화하면 안 되는 거죠. 즉 금수성이기 때문에 물과 반응이 되면 요 금속은 물을 만나면 무슨 기체? 예, 요 수소 기체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다음 10번 가죠. 자, 이 10번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 등급 1의 위험물에 해당되는 거. 자, 여러분이 그 위험 등급 1급 있죠? 위험 등급 1등급은요. 인류 위험물에는 뭐가 있어요? 예,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 과산화물이 있죠. 2류에는 1등급이 없어요. 2류는. 자, 3류에는 유기 과산화물하고 예, 질산 에스테르류. 아, 이거 5류고. 3류는 예,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황린이죠. 그다음에 4류는 요 특수 인화물만 예,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5류는 유기 과산화물하고 요 질산 에스테르류죠. 그다음에 6류는 전체가 다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위험 등급 1에 해당되는 거 인류의 요 무기 과산화물이 요게 위험 등급 1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자, 황아리는 요거 2류니까 요건 2등급이죠. 자, 1석이류 요거 2등급이죠. 4류. 유황. 요것도 예, 2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11번 가죠. 자,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 겹쳐서 할 경우에 높이를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그 쌓는 높이 있죠? 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하면 6m 초과 금지. 그다음에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유류. 그래서 34동. 요거를 용기만 겹쳐 쌓을 경우에는 요건 4m를 초과하면 안 되죠. 나머지 기타 요건 3m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쌓는 높이 기계 나오면 무조건 6m 초과 금지. 그 다음에 3석유류, 4석유류, 그 다음에 동식물 유류 나오면 4m, 기타는 3m죠. 그래서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는 예, 6m를 초과하면 안 되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 그 다음에 12번. 연소가 잘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거리가 먼 거죠. 자, 발열량은 커야 되는 거 맞죠? 자, 열전도율은 어때요?
열이 축적이 되려면 열 전도율은 클 것이 아니고 예, 작아야 잘 타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거죠. 자, 가연물하고 산소의 접촉 면적이 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둥근 통나무보다는 장작이 잘 타는 이유가 표면적이 넓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 더 잘 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연물의 조건이 나오는데 산소와 반응이 잘 돼야 되고요. 표면적 넓어야 되고 활성화 에너지 작아야 되고 활성은 강해야 되고 발열량 커야 되고 열전도도 작아야 되죠. 연쇄 반응을 또 일으켜야 좋은 거죠. 다음은 13번 넘어가죠. 자, 13번은 예, 혼재 기준에서 옳게 나타난 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혼재 기준은 이미 다 암기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여기 1류, 2류, 3류, 그 다음에 4류, 5류, 6류. 요건 혼재가 서로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별도로 2류하고 4류, 그 다음에 5류하고 4류 해서 2, 4, 5, 4죠. 요건 혼재가 가능한 거예요. 자, 1번에 1류하고 4류 혼재 안 되죠. 2번에 3류하고 6류 혼재 안 되죠. 3번 1류하고 5류 혼재 안 되죠. 4번에 2류하고 4류가 있죠. 요 2류하고 4류는 혼재가 가능하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암기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14번 가죠. 자, 14번은 표지 및 게시판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표지는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하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는 0.6m 이상.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이죠. 이것도 같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표지는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 맞는 얘기죠. 다음에 3번에 가죠. 예, 우연물에 관한 그 주의사항 게시판 설치하는 거 맞죠. 그러면 이 2류 우연물, 요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것은 화학이 엄금이 아니고 화학이 예, 주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주의사항 요 게시판, 그래서 금수성 물질 있죠. 1류의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그 다음 3류의 요 금수성은 물기 엄금 해서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라는 거. 그 다음에 2류의 요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것은 요건 화기 주의예요. 그 다음에 2류의 요 인화성 고체, 3류의 자연 발화성 물질, 그 다음에 4류, 5류는 화기 엄금이죠. 그래서 요건 적색 바탕에 예, 백색 문자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은 15번 가죠. 자, 석유류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가스로. 자, 이 석유류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원유 속에 요 황이 함유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원유를 처리하려면 탈황 과정이 있어요. 탈황 과정. 탈황 과정이라는 것은 이 원유 속에 함유된 요 황을 갖다가 없애는 과정을 우리가 탈황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석유류, 원유에서 뽑아낸 거죠. 그래서 석유류가 연소할 때 여기에 황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냄새가 나며 이 황은 장치를 갖다가 부식시키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요 석유 속에 있는 요 S가 황이 연소가 되면 SO2 이산화황 또는 아황산 기체라고 하는 부식성 기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16번 가죠. 자, 16번은 그림과 같이 횡으로 설치된 원통형 우연물 탱크죠. 자, 탱크의 용량을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탱크의 그 용량은요, 탱크의 그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빼주는 거죠. 자, 그럼 탱크의 그 내용적 계산하는 거는요, V는 요게 원형이니까 파이 r의 제곱이죠. 파이에다가 반지름 5의 제곱. 그 다음에 이 길이, 긴 길이 L이죠. 이게 10 플러스 3분의 L1, 이쪽 5m, L2도 5m죠. 해서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 1047.20 세제곱미터. 요게 뭐예요? 바로 요게 탱크의 내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탱크의 그 용량 계산하는 거. 탱크의 그 용량이라는 것은 요 내용적에서 요 공간 용적을 빼준 거죠. 자, 그럼 내용적이 얼마예요? 지금 1047.20이죠. 자, 이 공간 용적은 어떻게 계산해요? 내용적에 100분의 5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047.20에서 100분의 5를 공간 용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994.8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되는 거죠. 또는 여러분이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요건 내용적 1047.20에다가요. 그대로 100분의 5를 빼는 거니까 0.95, 95%죠? 0.95를 해도 마찬가지로 994.84가 나오는 거죠. 밑에 식이 훨씬 더 간단하죠. 다음 17번 가죠. 자, 17번은 정전기 방지 대책 중에서 상대 습도를 몇 프로 이상 유지해야 되냐. 자, 이 정전기 방지 대책, 방지 대책은요, 접지, 공기를 갖다가 이온화, 그 다음에 그 상대 습도를 70% 이상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유속을 갖다가 느리게 하는 거, 또는 도체 물질을 사용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 습도를 몇 프로 이상 유지해야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느냐. 예, 상대 습도 70% 이상이죠. 다음 18번 넘어가죠. 자, 18번은 제3종 분말 소화 약제가 열분해하면 생성되는 메타인산의 화학식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분말 소화 약제 열분해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종 분말 탄산수소 나트륨 2몰이 열분해하면 Na2CO3 탄산 나트륨 생기고요. CO2 생기고 물이 생성이 되죠. 자, 2종 탄산수소 칼륨 두 몰이 열분해가 되면 마찬가지로 탄산 칼륨,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물이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3종 분말 제1인산 암모늄, 요놈이 열분해가 되면 HPO3, 요게 메타인산이죠. NH3 암모니아, 그 다음에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거는 메타인산이니까 요 HPO3가 바로 메탄이 되는 거죠. 메타인산이 되는 거죠. 다음 19번 가죠. 자, 19번은 관계인이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예방 규정을 정해서 누구한테 제출을 하느냐? 시 도지사나 아니면 소방 본부장 서장이죠. 근데 그 이 예방 규정 그 제출 장소 저 대상이 예. 우리 그 법령에는 시 도지사 또는 소방 서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 예방 규정 정해야 하는 제조소 있죠? 요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 예방규정 정해야 하는 제조소 실기시험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는 거죠. 가로놓기로. 그래서 요 지정수량 10배 이상 요건 제조소하고 예, 일반 취급소 그 다음에 지정수량 100배 이상 요거 옥 외저장소죠. 지정수량 150배 이상, 이건 옥내 저장소. 그 다음에 200배 이상, 이거는 옥외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안반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이송 취급소죠. 그래서 여러분이 외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요 제조소 등은 꼭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은 20번 가죠. 19번 답을 해야 되겠죠? 19번은 했고 20번이죠. 자, 20번은 다음 연소에 3요소를 모두 갖춘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보시면 요 휘발유는 요건 가연물이죠. 자, 공기는 산소죠. 수소는 가연물이죠. 자, 연소에 3요소라는 건 뭐예요? 요건 가연물. 산소, 그 다음에 요 점화원. 요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연소의 3요소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정리는 요 가연물이죠. 수소는 가연물이죠. 성냥불, 요건 점화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성냥불, 요거 점화원이 되죠. 황은 가연물이죠. 자, 염소산 암모늄, NH4. ClO3죠. 여기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예. 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산점 가연물 산소 점화원이 있는 거 3번이 바로 답이 되네요. 4번 알코올 요거는 가연물이죠. 수소도 가연물. 염소산 암모늄. 요놈은 예, 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소의 3요소를 모두 갖춘 거 바로 요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